와우, 죽인다. 야, 이 와중에 그걸 잡아. 노렸지, 노렸어. 야, 아싸! 시합 이후로 처음 보네. 그러네. 파이널 끝나고 어땠어? 네가 응원 많이 해줬는데. 5년 만에 우승 한번 하나 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 했다. 기회가 있겠지. 시합 많은데. 조만간 또 올 것 같아 기회. 파이팅! 자, 쳐보자 오늘 이거 어떤가? 처음 쳐보는 거지. 한 요쯤 쓰면 될 것 같아. 저렇게 돈다고. 첫 느낌 어때? 이거? 글쎄, 좀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 메가락 같은 느낌이 좀 확 왔어. 그렇지, 크림색이 들어가고 이래서 약간 흰색도 들어가고 색깔도 좀 비슷하고. 근데 3천 마무리 치고는 껍데기가 되게 또 부드러운데? 그러니까 맞아. 조정을 귀신같이 하네. 요 정도 컨디션, 202 컨디션이면 나는 출발을 한 3번 정도 할 것 같아. 3번 정도. 캐리되면 좀 올리더라도 한 3번 정도 출발하는 게. 이야, 기가 막히네. 근데 3번이 출발이야? 나는 그래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정도 컨디션이라면 뭐 다른 이제 진승하는 대회들을 하는 메인에서는 좀 틀리겠지만 그래도 나 정도의 스피드랑 나 정도의 이 정도 친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2번 반? 너는 어때? 옛날에 뭐 스톰이라든지 뭐 다른 회사 볼이라든지 이런 볼들이랑 지금의 이렇게 볼들을 보면 기술력 차이가 확 나? 완전 다르지. 우리 그때는 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90년대였잖아. 물론 그 당시에도 엄청 좋았지만 그때랑은 지금은 완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이게 완전히 볼 외피라든지 뭐 코어라든지 성능이 완전 그때랑은 비교할 수가 없지. 나도 옛날에 난이나 엘리뇨 이런 거 그래. 많이 썼는데 요 근래에 그 볼을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 근데 약해. 옛날 게 아무래도 확실히 약해. 난이나 갖다 쳤는데 약하더라고. 그래갖고 아 그래 기술력이 아무래도 많이 좋아지니까 옛날 볼은 옛날 볼에 추억이 맞아. 맡겨야 돼. 되게 내려와서 치는데도 엄청 넘치네. 근데 기존에 패럴렉스를 썼던 분이 이 볼을 다시 재구매를 해서 쓴다고 하면 예전에 패럴렉스는 기억 속에서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 기존 거랑은 완전 다르지. 벌써 약간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조금 헤드에서 빨리 통과되면서 약간 끝에서 이렇게 했다면 얘는 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렇지. 그런 느낌? 동그랗게 움직이는 죽인다. 어떻게 다음 대회 때는 잘 쓸 수 있는 무기가 될 것 같아? 브레그 때 기름이 좀 많다고 하니까 거기 연습하러 갈 때 한번 굴려봐야지. 오케이. 근데 잘 맞을 것 같긴 해. 초반에는 조금 그렇고 그냥 캐리가 좀 된 다음에 조금 올려서 이 볼로 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가서 한번 쳐봐야 될 것 같아.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지, 게임 그렇지. 정도? 그 정도. 굿샷. 사실 내가 이렇게 막 이 정도로 내려올 만큼은 잘 없거든? 그러니까 왜 여기 붙겠어.
여기가 아닌 다른 데서 네가 친다고 하면 입볼로 어디 자리를 쓰겠어? 글쎄 여기는 좀 만약에 JK에서 쓴다? 응 JK는 사실은 여기보다는 조금 올라서야 될 것 같기는 해. 지금 이제 썬더레인지가 조금 백엔드가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한 2번? 2번? 2번 한 10쪽 근처 근방에서 조금 보냈다가 들어오게끔. 나도 내 볼링장에서 쓴다 그러면 그래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 거의. 그래도 3번 출발이 아닌 한 2번 그렇지. 반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아덱 끼신 분들은 거의 너랑 거의 흡사하게 칠 것 같고 스피드에 따라 틀리겠지만 너무 윗자리는 좀 미리 반응해서 좀 힘들 것 같고 맞아. 좀 살짝 한 뭐 앞만 맥스여도 한 1번 반, 2번에서 좀 보냈다 들어오게 쳐야 될 것 같아. 요즘 볼링장들 이렇게 상주 볼링장들을 이렇게 보면 다 사이드가 조금씩 열려 있잖아. 그렇지. 볼러분들은 절대 이걸 갖다가 그 자리를 건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자 우리 한 두 게임 정도 쳤는데 어때? 나는 일단은 조금 이 볼을 사용하려면 오일이 어느 정도는 있는 그런 레인에서 좀 쳐야 될 것 같고 좀 평소보단 나는 좀 밑에 내려와서 공략을 할 것 같아.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고 또 강하지만 또 예민하진 않아 생각보다. 나도 초반 결과 그렇게 많이 치진 않았는데 볼이 대체적으로 좀 둥글게 간다는 느낌이 좀 맞아. 이게 약간 아무래도 이게 또 3000방 마감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예민한 것보다는 조금 순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강하다는 느낌? 맞아. 약간 끝에서 이렇게 확 돌아오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강하다는 좀 느낌을 받았어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가 했듯이 바깥으로 미스를 해야지만 볼이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것 같고 그치. 그러니까 3000 마무리인데도 안쪽에 놓으면은 어찌됐든 마찰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안쪽에서 안에서 안에 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 아무리 기름이 조금 있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안쪽 미스보다는 바깥쪽 미스를 그렇지. 해야 되는 거예요.